막 사람 기분이 되게 막 오락가락한다? 딱 그, 바람이 막, 막좀 약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, 뭐라고 해야 되지? 감각대, 뭐라고 해야 되지? 공감대가 있어요. 뭐냐, 정감대, 그게 있는데, 저는 사실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쪽이, 한, 요, 눈 쪽하고 요, 볼에 있거든요? 그 뺨? 그 볼에 있는데, 거의 막, 거기에 이제 바람이 막 부딪히고 막 그러니까, 그냥 기분이 막 묘해. 기분이 막 묘하고, 그냥 지금 이 옆에 누가 좀 손잡고 걷고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.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 그날, 아, 만나기로 했던은 아니지만,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 그날 나타나지 않았잖아요. 그래가지고, 나는 이제, 혼자서 외로이, 한 판교역까지 갈 뻔했어. 갈 뻔했는데, 집에 그냥 가기가 싫은 거야. 집에 그냥 가기가 싫어가지고, 그냥 주변을 뺑 둘러봤어요. 주변을 둘러봤는데, 딱히, 뭔가, 뭐, 앉아서 한잔할 수, 가볍게 한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판교역 북쪽 출구 말고는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맥주집을 하나 들어갔지. 맥주집 하나 들어가가지고, 뭐, 앉아서, 생맥주 한잔 주세요. 안주는 건빵이 나오니까. 굳이 다른 안주 안 시키고. 그래서 건빵 뭐 먹으면서, 맥주 이렇게 마시면서, 그렇게 있다가, 한 잔을 더 시켰어요. 왜냐면, 뒤에서, 막, 그, 아프리카 TV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, 어? 아프리카 TV? 하면서 속으로 나 이제 쫑긋쫑긋 들었죠. 이제 나는 그 사람들하고 일행이 아니니까 내 얘기를 할 일은 없을 것 같고, 일단 쭉 들었다? 어, 후미진고님이 별풍선 한 개로 팬클럽까지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, 그 뒤에서 아프리카 TV 얘기를 하는데, 당연히 제 얘기는 아니었고요. 그 김이부님 얘기한 거야. 아니 저도 이제 그분 방송 가끔씩 보거든요. 왜냐면 그분이 말을 재밌게 하시잖아. 말을 재밌게 잘 하시니까 하도 그리고 방송이 웃기니까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송이 또더 재밌게 할수 있을까? 그런 벤치마킹 차원에서 저도 그분의 유튜브를 되게 열심히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막 그런 그런 분들의 뭐 BJ들 얘기 막 뒤에서 막 나오고 있는 거야. 그래서 계속 이렇게 쫑긋거리면서 한잔또 했다? 한잔 했는데 이제 갑자기 뭐냐 대화 주제가 연애로 바뀐 거예요. 왜 자기는 왜 아직도 혼자인가?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왜 자기는 아직도 혼자인가 얘기가 나와서 약간 좀 울먹이는 목소리를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 남자 보고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 뭐 자기 그 들러서 뭐 갖고 가라고. 과연 갖고만 갈까요? 응? 과연 그게 갖고만 갈까? 갖고만 갈 리는 없을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아마 뭐 하고 갔겠죠. 뭐 라면을 먹고 갔다든지, 뭐 커피를 마시고 갔다든지. 아, 여기서 그 라면 먹고 갔다는 거는 그거 일단 뜻 아니에요? 뭐 식사를 했을 수도 있고, 뭐그 이외에 뭐 다른 여러 뭐 했을 수도 있겠죠. 뭐 썸띵 썸띵 하고 뭐. 사실 내가 좀뭐 그런 판교에서 좀 썸띵 썸띵 하고 싶었는데, 하여간 이번 그런 썸띵 썸띵의 기회가 무산이 되면서 저는 그게 좀 약간 서글펐어. 그래가지고 혼자서 맥주를 두 잔을 딱 마시고
그리고 서울에 왔죠. 거의 판교에, 거의 자정까지 판교에 있었나? 하여간 그랬어요.